차량 통행이 많은 왕복 8차선 간선도로에 횡단보도 설치가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가속하는 언덕 구간에 설치되는 것이어서 신축 아파트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 왕복 8차선 백년대로 하루 만여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목포시내 주요 간선도로로 언덕 구간이어서 제한속도 60km를 넘어 과속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최근 도로를 따라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육교가 철거되고 대신 횡단보도가 놓이고 있습니다. 경찰 협의할 때 그 철거구역이 나왔고 저희들 먹고 신도 지금 현재 육교 부분을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문제는 도로의 횡단보도 위치. 신축 아파트 출입문과 일직선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오르막차로에서는 300m 전방에서 횡단보도 대신 신호등만 간신히 보입니다. 언덕을 오르는 차량들은 가속하는 구간이고 반대 차선에서는 정상을 지나 내리막 구간에 걸려 속도를 줄이지 못합니다. 불과 20m 앞에서야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발견돼 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근데 나 거기서 나도 안전사고 한번 났어요. 앞차가 이제 저기서 신호가 이렇게 쫙 밀려갖고 능선에서 딱 서니까 나도 이제 모르고 그냥 막 가다가 거기서 급정거를 하니까. 신축 아파트에서는 건축 과정에서 육교 철거를 요구했고 횡단보도는 건너편 아파트 대표회에서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는 사고 위험성을 검토하고 차량 속도 제한을 위해 과속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4차로 가운데 2개 차로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재심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